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원피스 수세비 한번 또 만들어 봤어요. 제가 원피스 인형 만들고 한동안 또 원피스 쉬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원피스 수세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원피스 수세미 굉장히 그 얌전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얌전한 스타일이고요. 되게 쉬운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흰색 라인이 이렇게 좀 들어가고요. 어깨 부분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벨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단에도 흰색을 넣어서 그냥 아주 단순하면서 쉽게 가는 원피스고요. 이 원피스를 쉽고 단순하게 만든 이유는요. 이 원피스 색상을 초록색이나 얘가 입은 것처럼 빨간색을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용 원피스가 되죠. 그래서 얘를 자세히 인형에다 입혀놨는데요. 얘를 보시면 빨간색 그 원피스 색상 전체에다가요, 벨트를 검정색 라인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검정색 라인을 넣어주고 금사로 버클을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입는 그런 그 스타일의 크리스마스용 원피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록 색깔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요정 원피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이게 크리스마스용이죠. 그래서 색깔만 뭐 빨간색 초록색 넣으면 크리스마스용인데요. 요 원피스 쉽게 들어갔어요. 아주 쉽게 들어간 이유는 얘가 너무 진하면은요, 코가 안 보여요. 저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진한 색상을 쓰게 되면은 이 코들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만지작거리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뜨거든요. 그래서 진한 색을 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코, 막 힘들게 중간에 들어가고 이런 코들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쉽게 들어갔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뜯기 쉬우실 정도로 아주 쉬운 수세미고요. 원피스도 굉장히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간색, 초록색 넣으시면은 크리스마스용이고요. 아니시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예쁜 색상 갖고 계시면 예쁜 색실로 이렇게 뜨시면은요, 그냥 참하고 예쁜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파란색에다가 분홍색 벨트도 넣어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에다가 진한 자주빛깔 나는 애를 넣어서 이렇게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원피스가요, 색상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정들이 입을 것 같이 귀여운 원피스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원피스 수세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목 부분이 되는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이렇게 바늘에 실 연결을 하시고요. 처음에 사슬을 30개를 주셔야 돼요. 30개의 사슬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8, 29, 30. 30개의 사슬을요, 이렇게 길게 주신 다음에요, 이 사슬을 꼬이지 않게요, 이렇게 좀 펴셔요.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바늘 연결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사슬이 좀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사슬을 묶었고요. 첫 번째 사슬에서 빼뜨기를 해서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길긴뜨기가요, 이 자리에서 기둥코를 포함해서 우선 7코를 먼저 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코로 가셔서 한길긴뜨기가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3개, 4개,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7개가 나왔고요. 둘, 넷, 여섯, 7개.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여기는 그냥 이 사이를 좀 표시를 한 거고요. 일곱 번째 자리에서 사슬 하나,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실을 감으셔서 그 다음 자리로 가셔서는요, 긴뜨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긴뜨기가 하나, 긴뜨기를요, 여덟 개를 떠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긴뜨기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다시 긴뜨기, 이렇게 쏙 빼서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긴뜨기가 이제 여덟 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자리는요, 한길긴뜨기로 다시 들어가고요. 이 자리에서요, 그 다음 자리에 코를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세요. 긴뜨기가 여덟 코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여섯 코를 더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코로 하나 나와 있는 애 있죠? 얘를 포함해서 일곱 코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를 하나로 치고요. 사슬 다음 코에서 한 코를 숫자를 카운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자리에다 다시 코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코가 하나 또 늘어나요.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 다시 긴뜨기로 넘어가서 긴뜨기 여덟 코를 여기 지금 나오는 사슬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다가 콕 찔러서 긴뜨기 여덟 개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요, 우리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예요. 한길긴뜨기 그냥 하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다시 코를 이렇게 넣으셔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은 하나 주셔서 우리 처음에 기둥 코 올렸던 자리 위에요. 이렇게 빼뜨기 하셨던 자리, 사슬 생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셔서 단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빼뜨기 한 번 더 해서 이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실은요, 여기서 잠깐 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지금요, 지금 우리 여기 사각형 모양이 나왔어요. 사각형 모양이 나왔고요. 여기 긴뜨기로 들어가서 키가 좀 작은 데가 팔 어깨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 들어갔던 데가 몸통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접으시면 요렇게 여기가 어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몸통이 들어갑니다. 몸통이 들어가고요. 이제 원피스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원피스 몸체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피스 색깔로요. 저는 보라색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연보라색이요. 연보라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얘를 어디서 시작하셔야 되냐면 우리 여기 지금 사이 벌려놨던 V자처럼 된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실을 하나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슬 3개를 주셔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기둥코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코까지 하시면 여기 V자처럼 된 자리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요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서요. 여덟 번째 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바로요. 여기서 사슬을 네 개를 주세요.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셔서 다시 실을 감고요. 여기 지금 팔 있던 부분은 휙 넘어갈 거예요. 휙 넘어가시고 우리 여기 아까 V자처럼 벌어진 자리 있죠? 이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바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이렇게.
그럼 한길긴뜨기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자리 가셔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넣어서요. 이게 이제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옆으로 가셔서도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8코가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3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4코, 5, 6, 7코까지 뜨시면은요, 여기 또 V자 모양으로 된 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V자 자리에서 이렇게 반을 넣어서요, 여기서 8번째 코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은 하나, 둘, 셋, 4개 주셔서 이번에는 이렇게 휙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팔 부분 넘어가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여기 기둥코처럼 사슬 3개 올렸던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꼭 기둥코 위에 사슬에다 반을 넣어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가 가장 까다로웠어요. 여기 지금 소매가요. 이렇게 되면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구멍이 뻥 뚫리면서 여기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다 끝났고요. 이 상태로는 한 번 더 이제 단을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몸체잖아요. 몸체 두 번째 단에서는요, 긴뜨기 들어갈 거고요. 허리가 너무 길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 두 개만 주셔서 긴뜨기 기둥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코에다 긴뜨기를 각각 하나씩 떠주세요. 그러면 지금 기둥코하고 옆에 코에다 넣어서 두 코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까지 나와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코가 하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덟 코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 나오죠. 그럼 줄에다가는요, 줄을 이렇게 통째로 걸어서 긴뜨기를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한 코를 넣어주세요. 한 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두 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단, 몸체 두 번째 단에서 열 코가 이쪽에서 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감으셔서 이번에도 첫 번째 나오는 코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하시면 우리 여기 또 끝에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 있는 자리 나와요. 그러면 줄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긴뜨기 이 자리에서 두 코 더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긴뜨기 두 코 넣어주시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처럼 올렸던 부분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 몸체의 두 번째 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겨드랑이 부분도요. 이제 꼬랑지실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겨드랑이도 이렇게 앞머리 파이고요. 어깨가 그냥 한 번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다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도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돼요. 허리단을 여기서 한 단만 더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요, 그냥 뭐 새로 코 들어가는 건 없어요. 나오는 코대로 긴뜨기 한 단만 더 떠주세요. 사슬 두 개 주시고요. 이제 나오는 대로 해서 긴뜨기가요, 총 20코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몸통 부분의 긴뜨기, 상체 부분에죠. 몸통 부분에는 이제 긴뜨기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 긴뜨기 끝난 다음에는 치마 허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코대로 해서 긴뜨기를요, 각각에 한 코씩 넣어서 20코를 떠서요, 한 바퀴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19개까지 긴뜨기 들어갔고요. 마지막 이 자리에다 넣어서 긴뜨기 20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허리 부분이죠. 허리 부분에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마지막 단까지 다 뜨셨고요. 몸통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 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 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단수로는 벌써 세 단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빼뜨기 하는 자리에다 바늘 넣으셔서 이 실을 빼뜨기를 하시면 잘라내시는 거고요.
이실을 안 하시고 여기서 벨트 색깔을 바로 연결을 하셔서 우리 이제 여기다 벨트를 하나 떠주시는데요. 만약에 이걸 크리스마스용 원피스를 뜨시고 싶으시면 이 벨트 색깔을 검정색 써주시면 예뻐요. 그래서 빨간색에 뭐 검정색 벨트 그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크리스마스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피스를 뜨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드시는 허리 색깔 실 하나 갖고 오셔서 그 실로 이렇게 빼뜨기를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요 몸통 색깔의 실은 자르지 마시고요. 이것도 치맛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빼놔주세요. 몸통 색깔의 실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벨트 색깔의 실 하나 갖고 오셔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주셔서 짧은뜨기 기둥코 만들어주신 다음에 각각의 코에다가 짧은뜨기를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 20코 자리잖아요. 그래서 짧은뜨기도 이 자리에서 20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떠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바퀴씩 다 떠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오셔서 빼뜨기 하시고요.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돼요. 짧은뜨기 두 단 들어갈 거예요. 여기 허리가. 허리 벨트가 얇아 보여도요. 그래도 짧은뜨기 두 단은 들어가야 색깔 표시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를요. 한 단 뜨시고 또 한 단 떠서 두 단 떠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요. 두 단을 금방 떴어요. 이렇게 두 단을 뜨셔야지 이거 허리가 좀 진한 색깔이 나오고요. 여기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다가 여기 쓰러져 있는 데다 바늘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실 때 지금 요 색깔이요. 벨트 색깔로 하시지 마시고요. 요거 내려놓으시고 치마 색상의 실을 다시 끄집어내셔서요. 이 치마 색상의 실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트색은 이렇게 땡기신 다음에요. 요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벨트는요.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는 다 됐고요. 우리 이게 치맛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시고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올라왔던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무늬는요. 한 코에 두 코씩 요 코에다 거는 데다가 두 코씩 넣어서요. 두 코가 한 무늬가 될 거고요. 요렇게 지금 다음 코에서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셔서도 하나, 둘, 요렇게 하면 지금 세트로는요,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세 세트가 나왔잖아요. 요렇게 다섯 세트를 떠주셔야 돼요. 총 코수는 열 코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두 코를 또 연속으로 넣으시면 이게 네 번째 세트고요. 그 다음에 다섯 세트, 여기가 다섯 번째 세트예요. 다섯 번째 세트까지 떠주시잖아요. 그러면 실을 감고요. 그 다음 자리가 여기 지금 이 코가 좀 진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하나 건너뛰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세트로 또 가세요. 옆에 코로 가셔서 옆에 코에서 얘를요. 두 코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금 다섯 코, 다섯 세트 들어가고 여기 사이 하나 구멍이 뽕 뚫렸어요. 여기 코 하나 빼는 거고요. 무늬가 너무 많아서 치마폭이 너무 한없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무늬를 좀 작게, 치마폭을 좀 작게 만드느냐고 여기 허리에서 구멍이 하나 생기면서요. 여기 코를 뺐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섯 코가 들어갔잖아요. 다섯 세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구멍 하나 뚫리고 새로운 세트죠. 여기서부터는 열 세트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 자리 이렇게 둘, 그 옆으로 가셔서도 세 개 세트가 나오고요. 그 옆자리 가셔서 네 개, 그 옆에 코로 또 넘어가서요. 그래서 다섯 개, 그리고 열 세트째 가시잖아요. 그럼 열 세트 이렇게 열 세트 가셔서 열 세트가 오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빼시고요. 여기 구멍 하나 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나오는 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또 세트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세트를 떠주시면은요. 여기 끝까지 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요.
전부 두 개짜리 세트가 18세트가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세어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두 개를 같이 잡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가지 세트까지 나오시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코스는요, 36코에 치마 단을, 치마에 첫 번째 단에 코를 만들어주시고요. 요렇게 18세트가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18세트가 나오시면, 사실은 만약에 여기 중간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하나 빼셔도요, 나중에 무늬를 넣으면 이 자리 안 보이거든요, 허리 자리가.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듬성듬성해서 뽑아주시면,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8세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두 코 들어갔던 자리 고랑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한길긴뜨기하고 한길긴뜨기 사이에다 바늘 넣고요. 이 상태로 빼뜨기를 하나 해서 단을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요 치맛단의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치맛단 되게 단순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기둥, 코, 사슬 3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이 하나가 필요해서 처음에는 기둥코 포함해서 사슬 4개가 들어가고요. 실을 감아서 요지 고랑이죠. V자처럼 생겨있는 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두 코가 됐어요. 그러면은요. 그대로 그냥 아무 코들 늘림이나 줄임도 없어요. 바로 사슬도 안 주고요. 이 상태로 옆에 V자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V자처럼 된 두 코 들어가던 세트로 들어가서 이 자리 사이에다 바늘 넣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무늬는 전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앞걸어뜨기나 뒤걸어뜨기 없이 그냥 무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V자처럼 된 자리에 두 코가 들어갔고요. 그 옆에 자리로 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옆에 그 자리에다가 바로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단에서는요. 첫 번째 단하고 틀린 건 요 사이에 사슬이 하나 들어가면서 얘네가 조금 퍼지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짜리 세트를요. 또 18개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에서 18개를 넣어서요. 요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끝에 18번째 세트까지요. 이렇게 사슬 하나까지 줘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V자처럼 생긴 자리 요 사이에다 바늘 넣으셔서요.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맛단이요. 두 번째 단까지 나왔고요. 지금하고 똑같은 두 번째 단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단만 그냥 쭉 내려갈 건데요. 이 단이 몇 개가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다섯 단을 더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크게 나네 있죠. 여기 구멍 크게 나서 여기를 이제 세시면 돼요. 요 위에는 잘 안 나와요. 여긴 공간이 없어서요. 세 번째 단에서는요. 이렇게 지금이랑 똑같이 빼뜨기 하신 다음에 사슬 4개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 다시 바늘 넣어서요. 한길긴뜨기 이 자리에서 하나 떠주시면 세 번째 단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세요. 옆으로 넘어가서 또 요 V자처럼 생긴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무늬는 똑같은 애가 나오죠. 그래서 구멍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구멍이 하나 나와서요. 여기 한 단, 두 단이에요. 그래서 큰 구멍이 전부 여섯 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단까지 떴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섯 단만 더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까지 떠서요. 아주 길이를 그대로 코를 줄임이나 느림 없이 그대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을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에까지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V자처럼 된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첫 번째 단 빼고요. 구멍으로 이렇게 구멍이 퐁퐁 났잖아요. 이걸 여섯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구멍까지 났죠? 그래서 이게 여섯 단이 이렇게 떠진 거고요. 처음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빵 하고 빵글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단이요. 무겁게 들어가면서 얘가 이게 조금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펴져서 약간 주름이 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요, 요 상태로 실을 좀 잘라내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실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요. 무늬를 좀 내주셔야 돼요. 마지막 끝단 무늬를 내주실 거고요. 이제 이렇게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셔서요. 이제 끝에 단의 무늬들을 한번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 하나 갖고 왔어요. 흰색 실 하나 갖고 와서 끝에 단을 떠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V자처럼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요 사슬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 구멍이 뚫린 요 자리에다 코를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요거 넣어주시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첫 번째 자리에서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가 아주 작게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요렇게 단순한 스타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초록색 단처럼요. 길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시면 요정들이 입는 원피스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입는 그런 원피스 형식으로 되는 건데요. 이제 요렇게 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흰색 실을 다시 갖고 오셔서요. 여기 보시면 V자처럼 된 요 자리에서 코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길게 들어갈 거라서 요 V자 말고요. 요 다 전 버전에 여기 전단에 있던 구멍 크게 뚫린 요 V요. 구멍 있는 자리요. 여기다 바늘을 넣으셔서 흰색 실을 여기서 끌고 오시는데요. 뒤에 실은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안 딸려 올라와서 이렇게 실을 길게 빼신 다음에 길게 빼시고 여기서 키를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사슬 3개를 주세요. 이게 긴 한길긴뜨기고요.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 다시 바늘 넣고요. 뒤에서 실을 끌고 오셔서 이렇게 키를 올려주시고 여기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게 한길긴뜨기 들어갔어요.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세 코가 이렇게 길게 해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세요. 긴 한길긴뜨기 세 코를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에 이제 옆자리로 가세요. 여기서 지금 요 V자처럼 된 자리 여기 있잖아요. 그 구멍 여기다 걸어주셔도 되는데 그럼 이제 짧은 무늬가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단에 있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뒤에서 실을 이렇게 길게 끌고 올라오시면서 한길긴뜨기 이 자리에서도 또 세 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뒤에서 실 끌고 오셔서 쑥 올리셔가지고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여기는 좀 묶이는 데는 좀 단단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 무늬가 훨씬 요정 원피스 같은 느낌이 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긴 한길긴뜨기를요. 이 V자 모양 바로 위에 자리예요. 여기 구멍 뽕 뚫린 자리요. 여기서 뒤 바늘에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올라오셔서 키를 어느 정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끌고 올라오시고 두 개 이렇게 끌고 올라오셔서 세 개 각 구멍에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세 코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코씩 넣어서 여기 구멍들마다요. 여기 두 번째 단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사슬도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바로 연결하셔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옆에 자리로 가셔서 여기 구멍도 뽕 났죠? 여기서 실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요. 흰색 단이요. 이제 이게 흰색 단 두 단 들어가는데요. 흰색 단에서 이제 첫 번째 단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긴 한길긴뜨기 세 코를요. 요 구멍에서 계속 넣어주시면서 한 바퀴를요.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끝에를요, 이렇게 긴 한길긴뜨기 세 코씩 넣었어요. 그러면 벌써, 무늬가 굉장히 예뻐져요. 치마 끝이요. 끝단이 이렇게, 종의 끝처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끝까지 세 코씩 넣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요. 이렇게 해서 세 코씩 넣어서 왔고요. 이제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위에다 바늘 넣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고랑뜨기가 안 들어가서 이제 끝났어요. 고랑뜨기는.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신 상태로 그대로요. 실을 감아서 어디에다 바늘을 넣으셔야 되냐면은요. 요 세 개랑 세 개 있는 사이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이게 사슬이 있던 자리에 그 코가 넘어간 자리고요. 요 자리에다 바늘 넣으셔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를 바로 여기서 떠주시면은요. 요 한길긴뜨기가 요쪽 끝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둘, 세 개,
4개, 5개. 한 개긴 뜨기를 요 지금 사이에다가 5코를 연속으로 넣어주세요. 5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3개하고 3개짜리 있는 사이 여기 또 코가 있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짧은 뜨기로 묶어주시고, 그럼 이제 이게 무늬가 다 나온 거예요. 다시 실을 감아서 옆에 자리로 가셔서요. 옆에 3코랑 3코가 있는 요 사이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여기에서 한 개긴 뜨기 바로 5코 넣어주시면 돼요. 기둥코 없어도 되고요. 그대로 이게 조개뜨기처럼 펴져야 돼서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세 코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네 코, 다섯 코, 다섯 코 주신 다음에 세 개랑 세 개 사이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짧은 뜨기를 묶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무늬가 다 나온 거예요. 이 치마단 무늬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V자처럼 제가 이게 좀 옅은 색깔이라서 정확하게 표현이요. 원하는 디자인 모양이 안 나오지만은요, 진한 색 넣으시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멀리서 보셔도 끝부분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모양이 나오는 애가 돼서요. 제가 설명드릴 때는 좀 옅은 색을 넣어서 요 끝에 무늬가 그렇게 많이 예쁘게는 안 나오는데요. 조금 진한 색 갖고 계신 거 많으시잖아요. 실을 선명한 색상 갖고 뜨시면은요, 끝단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요 사이사이마다 5코씩 넣어주시는데요. 한 코는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서 다섯 코 넣어주셔서 이 치맛단을요. 한 바퀴 끝까지 뜨시면은 이 원피스 수세미는 다 끝나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되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한 개 긴뜨기 넣으시고 옆에 사이에 가셔서 이 자리에서 짧은 뜨기로 묶어주시고 요렇게 해서 끝에요. 흰색으로 된 마지막 단이고요. 치맛단에서도 이게 마지막 단이에요. 마지막 단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다섯 코까지 들어갔고요.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 이 자리에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로 하나 해서 바삭 당기신 다음에 이 실을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 실을 썩 빼주시면은요. 이 치맛단 완료가 됐고요. 요 부분들은 돗바늘 연결하셔서 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돗바늘 연결해서 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꼬랑지 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위에서 여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얘네들은 이 겨드랑이 안으로 다 넣어주시고요. 요 겨드랑이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옷을 입으면 가슴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테두리 한번 더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서 요 소매 어깨 부분도요 조금 더 넓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흰색 실 다시 하나 갖고 오셔서요. 요 자리에서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한 개, 여기는 지금 긴뜨기로 들어가서 짧게 나왔잖아요. 여기 흰색 부분에서 실 연결하시고요. 사슬 하나 주셔서 짧은 뜨기 들어가시는데요. 지금 여기는 한 개 긴뜨기 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짧은 뜨기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 길쭉하게 된 바로 요 자리는 한 개 긴뜨기, 짧은 뜨기를요, 하나 더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몸체에다가 한 개 긴뜨기 몸체에다 걸어주시는 거라서요. 거리가 멀어서 여기는 두 코가 들어갔고요. 여기 흰색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돌리시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코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번은 요 사이사이마다 짧은 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 뜨기를요, 요 겨드랑이 밑부분에서 짧은 뜨기를 넣어서요. 테두리를 이렇게 한 단을 떠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여기 꼬랑지 실들 길었던 애들도요. 이 짧은 뜨기 안에다 숨겨주세요. 이렇게 숨겨서 실 정리를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를 뜨시면은 테두리도 되고 실 정리도 되죠.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기 흰색 부분하고 만나는 지점이 나왔잖아요. 요 자리에는 짧은 뜨기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한 개 긴 뜨기 몸체에다 걸어서 두 코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이렇게 휙 돌리시면 이제부터는 또 코 나오잖아요. 요 고랑에다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요, 겨드랑이 부분에다가도 한 번씩 넣어줘서요. 어깨가 너무 좁기 때문에요. 여기를 조금 더 넓혀준 거예요. 넓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짧은 뜨기 들어가면요. 예. 어깨 부분이 살짝 안으로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너무 옆으로 퍼져서 미워지는 어깨가 아니라 이렇게 조붓하게 이렇게요.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서요. 여기 짧은 뜨기가 들어가서 여기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어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짧은 뜨기 계속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우리 아까 여기서 묶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슬 하나 준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겨드랑이 부분에 짧은뜨기 한 단 다 돌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지저분하게 된 애들 요 사이로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길었던 애들은 잘라내시면 되고요. 요것도 돗바늘 연결하셔서 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겨드랑이 하나에 짧은뜨기가 들어갔고요. 이쪽 반대편도 짧은뜨기를 해서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양쪽으로 다 짧은뜨기 들어갔고요. 그 돗바늘을 연결하셔서 여기 실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꼬랑지 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짧은뜨기, 빼뜨기 해서 이제 여기 묶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타고 내려가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앞으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정리하실 때요. 이 흰색 실이요. 요 사이로 숨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겨드랑이로. 이렇게 타고 가세요. 바늘이.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서 쏙 당겨주시면은 이 우리 아까 꼬랑지 빼뜨기 이 잘라낸 줄이 나오죠? 그럼 이 상태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혹시 몰라서 뒤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넣어서요. 요 하얀색 우리 이렇게 묶었던 자리, 짧은뜨기 했던 자리로 바늘이 이렇게 가셔서 이제 어느 정도 가신 다음에 이걸 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빼뜨기를 한번 묶어줬는데요. 여기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요. 박음질한 효과가 나서 여기 풀려도 만약에 그 아까 뒤로 갔던 그 자리까지만 가시고 다시 묶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겨드랑이 부분의 실도 정리를 할 거고요. 저는 여기 꼬랑지 실 정리한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벨트에 이 버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클 만드는 실 갖고 버클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 정리 다 됐고요. 우리 이제 버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금사 있으시면 금사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자주 색깔 나는 펄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 메탈릭사 그런 애가 있어서 얘를 넣을까요? 아니면 금사를 넣을까요? 금사를 넣을까요? 금사가 더 따뜻해 보이긴 하네요. 금사를 넣을게요. 금사를요. 우리 바늘을 여기 실이요. 뒤쪽으로 가셔서 앞으로 짧은뜨기 하면서 사슬 뜨시는 거 있죠. 요렇게 실을 뒤에서 끌고 오셔서요. 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실을 끌고 오셔서 바로 요 가운데쯤이죠. 여기에다 바늘 다음 코에다 이렇게 넣어서 뒤에서 실을 끌고 오셔서 뒤에 코가 앞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가 모서리 부분 들어가면서는요. 이 공간이 좀 벌어져야 돼서 이 자리에서 사슬을 두 개를 만드시고요. 옆자리로 이렇게 넘어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쏙 빼주셔야지 앞에 고리를요.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벨트로 이렇게 고리를요. 짧은뜨기를 해서 이렇게 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빼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뒤에 꼬랑지까지 들어왔는데요. 이 자리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사슬을 만들어서 사슬 두 개를 만든 다음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코바늘로 뜨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돗바늘 연결하셔서 뜨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 금사에다가요. 돗바늘 연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금사 연결하셔서 체인 스티치로 동그랗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금사를 넣는데 그 크리스마스용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흰색 한번 넣고 그 위에도 금사를 넣어주시면은요. 요 금사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벨트에는요. 잘 안 보여서 흰색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사를 한번 더 두 번을 돌려주시면은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용으로 요정들이 입는 그런 원피스처럼 해서요. 벨트가 나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원피스 만드실 때는요. 요 가운데쯤 잡으셔가지고 지금 돗바늘 연결했잖아요. 요 상태로 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시면은요.
매듭이 묶이거든요, 이렇게. 매듭이 묶이고, 요 꼬랑지실은 나중에 잘라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꼬리실을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서 위로 잡아주시고요. 지금 나왔던 그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 위에 중간쯤에다 바늘 이렇게 찌르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두단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로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체인이 나오죠. 그래서 체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꼬리실을 또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왔던 자리에다 다시 바늘을 넣어서요. 콕 찔러서 바로 그 위에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머리가 나오면서 요 바늘머리가 요줄 뒤로 가는 거예요. 요 바늘머리 머리의 뒤쪽으로 줄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상태로 또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체인처럼 사슬이 이렇게 지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사슬이 져서 올라가고요. 이 상태로 얘를 또 이제 여기 허리까지 올라 이렇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직각으로 돌리실 때는 바늘 실을 다시 이쪽 오른손으로 잡으시고요. 이 원피스를 돌려놓고요. 원피스를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이 실을요 다시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나왔던 자리에다 다시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다음 코에다 이렇게 넣어서 바늘 머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실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인 스티치로 이렇게 하면 바늘이 이렇게 요게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는데요. 사슬이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로로 두 개, 뭐 가로로 두 개, 이런 식으로 버클을요. 치마 버클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쏙 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지금 여기 삥 돌아가면서 이 사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벨트에 버클을 하나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끝났죠? 완전히 다 끝났어요, 우리 이거요. 요정 원피스 되게 쉽게 끝났고요. 이제 원피스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리를 하나 걸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셔서요. 우리 이제 고리 하나 달면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깨 부분, 허리 이렇게 잡으셔서 반자리를 이렇게 떠쳐. 이렇게 꼭 누르시면 이제 반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반의 자리가 나오면은요, 반의 자리 중간에다 반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가 얘네들을요, 실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셔서요, 실을 묶어주시고 이 상태로 사슬 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7개 정도 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반대쪽에 보시면, 옆선을 이렇게 눌러서 반을 눌러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 눌러서요. 가운데가 되는 지점에다가 여기 어깨 중간이요. 이렇게 찔러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짧은뜨기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제 이 어깨끈도 다 나왔죠? 그래서 이 어깨끈 꼬랑지 정리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정리하고 이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요정 원피스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금방 만들었던 우리 보라색이에요. 연보라 색깔로 만들어서요. 크리스마스 느낌은 조금 덜 나는데요. 그래도 너무 예쁘게 앞이랑 뒤랑요. 이렇게 치마가 폭도 살짝 이렇게 빵긋하게 가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원피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용으로 뜨시고 싶으시면 초록색, 빨간색 뭐 이런 애들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요정 원피스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